자, 여러분, 흥부전 잘 보고 왔나요? 자, 이어서 놀부전 들어가겠습니다. 놀부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전 소설인 흥부전을 새롭게 해석한, 재해석한 동화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잘 유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단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어요. 흥부는 집도 가난하고 일도 잘 못했지요. 매번 놀부를 찾아와 도움만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부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자, 일단 여기까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흥부의 처지를 좀 알 수가 있죠. 흥부가 처한 상황. 흥부는 집도 가난하고 일도 잘 못했대요. 흥부는 어떤 것 같아요? 가난해요. 일도 잘 못하고요. 흥부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흥부가 처한 상황이 이렇대요. 그리고 매번 놀부를 찾아와서 도움만 받았대요. 자, 여기 부분. 그리고 흥부는 어떤 애 같아요? 자립적이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죠. 정리를 해봅시다. 자, 흥부는 어떤 사람이다? 자립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무능력하죠.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러다 어느 날 놀부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여보, 이제 흥분의 가족이 찾아오면 절대 도와주지 마시오.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도와주니까 의지만 하고 스스로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구려. 자, 여기까지 한번 묶어봅시다. 여기서도 지금 놀부가 흥부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흥부전에서랑은 조금 다르죠. 도와주지 않으려는 이유가 흥부가 믿거나 뭐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흥부를 계속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자립적이고 무능력한 흥부의 어떤 그 태도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흥부를 위하는 마음에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흥부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네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놀부가 흥부를 도와주지 않으려는 이유네요. 놀부가 흥부를 도와주지 않으려는 이유. 자, 이어서 봅시다.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당신은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마음이 아파도 냉정하게 대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생각 요 얘기 부분을 좀 봅시다. 요 놀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놀부가 흥부를 도와주지 않으려는 이유를 감안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요 놀부의 요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흥부가 스스로 일하게끔 하려는 계획이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 놀부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요거일 겁니다. 흥부가 스스로 일하게 하려는 계획.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발단 부분이고, 발단 부분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놀부가 이제 게으른 흥부를 좀 깨우쳐 주려고, 태도를 바꿔 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이제 다음 전개 부분으로 갑시다. 그때 흥부가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내와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네 가족은 네가 책임져라. 네가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도 시키란 말이다. 형님, 다시는 손 벌리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더 주세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까먹고 또 내가 얼마나 도와주었느냐. 이제부터 너와 나는 형제도 아니니 썩 물러가거라. 놀부는 흥부를 계속 나무랐어요. 결국 흥부는 쌀 한 톨도 받지 못하고 놀부네 집에서 쫓겨났지요. 형님은 정말 너무해. 형님이 나보다 재산도 더 많이 물려받았잖아. 그리고 형님은 부자잖아. 가난한 동생을 좀 도와주면 어때? 채, 어디 두고 봐. 꼭 보란 듯이 성공하고 말 거야. 그때는 내가 형님을 모른 채 할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 부분인데, 이 전개 부분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 부분을 한번 밑줄 쳐볼까요? 형님 다시는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내와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흥부의 태도를 알 수 있죠. 흥부의 어떤 태도? 흥부는 자기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의존하라고만 하죠. 흥부의 의존적인 태도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흥부의 어떤 태도? 흥부의 의존적인 태도. 바로 이런 태도들을 그 노류부가 고쳐주고 싶어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봅시다. 여기도 한번 묶어봅시다. 형님은 정말 너무해, 이 부분. 자, 그리고 모른 체 할 거야. 여기까지 묶을게요. 자, 이 부분을 보면, 흥부는 그 자신의 잘못을 내우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누구 탓만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노부를 원망하고 있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흥부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노부를 원망하고 있죠.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노부를 원망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 부분이고, 전개 부분에서 노부는 도와달라는 흥부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흥부가 미워서가 아니죠. 노부가 나빠서가 아니죠. 흥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흥부의 태도를 바꿔주고 싶어서 노부가 다 생각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흥부가 스스로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거절을 한 거죠. 일단 자, 이어서 봅시다. 자, 위기 부분으로 갈게요. 자, 무엇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지? 무엇을 해야 보란듯이 성공할 수 있을까? 아, 농사를 짓자니 물려받은 논밭을 이미 다 팔았고, 장사를 하자니 미천이 없고, 품삯을 받고 남의 집 일을 하자니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닌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를 한번 묶어 볼게요. 자, 여기를 묶었습니까? 자, 여기 묶은 부분에 보면 흥부의 고민이 보이죠? 흥부는 뭘 고민합니까?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고민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흥분한 지질이 가난해요. 논밭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근데 뭐는 지키고 싶어 해요? 또 체면은 지키고 싶어 하죠. 이 체면은 무슨 체면이에요? 양반 체면이죠.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흥분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죠. 돈 벌기 위한 고민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죠. 방법 고민. 그런데 이 고민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고민에는 그 논밭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변체면은 또 지키고 싶어해요. 논밭 그리고 돈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지만 그래도 양반체면은 지키고 싶어하죠. 양반체면은 지키고 싶어해요. 자, 이어서 봅시다. 흥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돈벌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주인장 계시오. 흥부가 밤문을 열고 나갔어요.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누구시오? 나는 바가지 장솔시다. 당신 지붕에 열린 박이 하도 탐스러워서 말이오. 저 박을 타서 바가지를 만들어 내게 팔지 않겠소? 값을 후하게 아주 너그럽게 많이 쳐드리리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흥부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흥부가 돈을 번다면 뭘로 벌겠습니까? 요 바가지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네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한번 묶어볼게요. 나는 여기서부터 쳐드리리다 여기까지.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흥부가 돈을 벌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뭘 팔아서? 바가지를 팔아서. 자, 정리해 봅시다. 흥부가 돈을 벌게 되는 계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위기 부분이고, 자, 위기 부분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흥부가 바가지를 팔게 됐네요, 우연히. 네. 자, 이제 절정 부분으로 한번 갑시다. 자, 흥분해 가족은 얼른 박을 타서 바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가지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지요. 흥부가 드디어 이제 스스로 돈을 버는 경험을 하게 됐네요. 이것 때문에 이제 뭘 하게 되겠어요? 이제 스스로 돈을 벌게 되니까 이게 자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자립하지 못하고 놀부에게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였었잖아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묶고 흥분해서부터 벌었지요까지를 묶고, 자, 드디어 흥부가 스스로 돈 버는 경험을 하게 됐네요. 이게 뭐의 계기가 되겠어요? 자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자, 이어서 봅시다. 자, 여보, 우리도 이제 쌀밥을 먹게 되었어요. 아, 그러게 말이요. 이 돈들 좀 보시오. 우린 이제 잘 살 수 있어. 그 후 흥분해가지고는 여기저기 구덩이를 파서 똥을 붓고 박씨를 많이 심었어요. 다음에 큼직한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흥분해 박을 전부 타서 열심히 바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바가지 장수로 나섰지요. 자, 이 부분을 보더라도 흥부가 스스로 힘으로 돈을 벌면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흥부는 박을 전부 타서 열심히 바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바가지 장수로 나섰지요. 이 부분. 그 전에 의존적이던 그 태도랑은 좀 많이 달라졌죠. 흥부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면서 달라진 모습이죠. 자, 정리를 해 봅시다.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면서 달라진, 자, 흥부의 모습이 그려졌네요. 자, 이어서 봅시다. 흥부가 만든 바가지는 불티나게 팔렸어요. 아주 무섭게 빨리 팔렸어요. 흥부표 바가지는 곧 온 나라에 유명해졌답니다. 그래서 흥분의 가족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자, 지금 이 부분에서는 다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흥부가 부자가 된 모습,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 그 후 여기서부터 큰 부자가 되었지요. 요 부분까지 다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흥부가 부자가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흥부가 부자가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부자가 된 흥부는 자기 집 곳간을 들여다보았어요. 이만하면 내가 형님보다 더 부자겠지. 형님 집에 가서 누가 더 부자인지 가려봐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절정 부분이고, 절정 부분에서 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흥부표 바가지가, 흥부가 만든 그 바가지가 유명해져가지고 흥부가 큰 돈을 벌게 됐답니다. 자, 이제 결말로 넘어갈게요. 자, 결말 봅시다. 흥부는 놀부 집으로 달려가 몰래 곡간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곡간에 곡식은 없고 바가지만 가득했지요. 바로 흥부가 바가지 장수에게 팔았던 바가지였어요. 이거 바가지 다 누가 샀던 거였어요? 결국 네, 놀부가 다 샀던 거였죠. 그러니까 놀부가 그동안 흥부가 미워가지고 또는 놀부가 나빠가지고 흥부를 도와주지 않았던 게 아니라 놀부를 배려해서 흥부가 제대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어떻게
그 앞에서 봤던 우리 그 고전소설 흥부전과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캐치하고 있습니까? 자, 선생님이 뭐 나중에 다시 정리해주고 주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부분 정리를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바가지였어요. 여기까지 이 부분 정리를 해보면, 자,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놀부가 그동안 흥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였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놀부가 흥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였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 흥부에 대한 그 놀부의 배려를 알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 소재가 무엇일까요? 자, 다음 중 흥부에 대한 놀부의 배려를 알 수 있는 소재를 고르시오 하면은 뭘 고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바로 바가지를 고르면 되겠죠. 요 바가지.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요 바가지가 뭐라고요? 흥부에 대한 놀부의 배려를 알 수 있는 소재라고요. 흥부에 대한 놀부의 배려를 알 수 있는 소재이다. 자, 이어서 봅시다. 아, 형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구나. 드디어 이제 그 흥부가 깨달았네요. 뭐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아, 놀부가 그동안 자신을 박대했던, 나몰라라 했던 그런 이유를 깨달았네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아, 형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구나. 뭘 깨달았다고요? 놀부가 자신을 박대했던, 박하게 됐던 까닭을, 이유를 이제 깨달았죠. 자, 이어서 봅시다. 흥부는 그제야 놀부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놀부의 마음이 뭐겠어요? 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놀부가 자신을 박대했던 까닭, 요 까닭이 요 놀부의 마음이겠죠. 결국은 요 까닭이 요 놀부의 마음이랑 연결이 되는 거겠죠. 어떤 마음이겠어요? 네, 흥부가 스스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정리를 해볼까요? 흥부가 스스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요 마음이었겠죠. 네, 결국 요 마음은 뭐였어요? 네, 흥부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배려했던 거죠. 흥부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놀부가 배려했던 것이죠. 네. 자, 이어서 봅시다. 흥분한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형님이 못난 동생을 용서해주세요. 형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지금껏 형님만 원망하며 살았어요. 아니다,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뒤 흥부와 놀부는 더욱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그 뒤 흥부와 놀부는 더욱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그동안 그 흥부와 놀부가 겪었던 그 오해랑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죠. 요 갈등 양상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부분. 자, 흥부와 놀부 간에
자, 그동안 있었던 그 오해 또는 그 갈등 이런 것들이 해소됐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요 갈등 양상이에요. 요 갈등 양상. 자, 놀부하고 흥부가 이제 갈등 양상을 보였었는데 어떤 갈등 양상이었는지 한번 볼까. 자, 놀부의 같은 경우에는 그 스스로 일할 생각을 그 하지 않는 흥부를 그 스스로 일하게끔 하기 위해서 태도를 바꿔주기 위해서 일부러 박대했었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스스로 일할 생각을 하게 하려고 흥부를 박대했죠. 일부러 흥부를 박대함. 자, 그러면 흥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배려해서 이러는지도 모르고 놀부가 자신을 그냥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만 했죠. 자, 정리해 봅시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놀부를 원망했죠. 요런 갈등 양상이 있었는데 요 갈등 양상이 해소되면서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결말 부분이고 결말 부분에서는 흥부가 놀부의 배려를 깨닫고 놀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면서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면서 그러면서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자, 우리 그 뒤에 그 핵심 정리 부분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수업 마무리를 먼저 그 아까 봤던 흥부전 먼저 핵심 정리를 볼게요. 여기 흥부전 핵심 정리를 먼저 마찬가지로 고전 소설이고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판소리가 원작인 소설이에요. 그리고 주제는 형제 간의 우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자 특징을 한번 봅시다. 특징, 흥부가 착한 마음씨를 가져서 복을 받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죠. 흥부가 착한 마음씨를 가져서 복을 받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요 특징 부분이 그 흥부전이랑 놀부전 네, 차이점이 될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 그러니까 이 특징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놀부전 앞에 핵심 정리도 한번 볼게요. 얘는 갈래가 뭡니까? 동화이고 그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흥부전의 재해석한 동화라고 얘기했죠. 자, 주제는 형제 간의 우애입니다. 얘는 같네요. 아까 그 흥부전이랑 근데 특징을 한번 보면 여기서는 놀부가 흥부의 자리심을 키우기 위해 배려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죠. 조금 더 쉽게 그냥 얘기를 해보면 아까 흥부전에서는 놀부가 지지리도 못되네 그리고 흥부가 착하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놀부가 흥부로 인해서 개가천선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요 놀부전에서는 놀부가 착하고 배려심이 있는 애 흥부가 그 자립심이 없는 애 이렇게 나와서 놀부에 의해서 그 흥부가 개가천선하는 태도가 바뀌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렇게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요 차이점, 요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차이점을 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갈래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죠. 아까 흥부전은 고전 소설이었고 판소리계 소설이었고 여기는 요 놀부전은 동화이죠. 그 흥부전을 재해석한. 자, 물론 그 밑에 있는 요 내용들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자, 이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실려 있는 그 문제들을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